안녕하세요, 염종우입니다. 오늘 비디오 블로그는 조금 차분히 시작해서 아마 차분히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. 아침에 좀 늦게까지 푹 자고, 일어나서 오늘은 푹 쉬었습니다. 카메라를 켜지 않고 오늘 책을 읽으면서 푹 쉬었는데요.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책, 시로 읽는 주역.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. 지금 뭐 많이 읽진 못했지만, 이 책을 쓰신 김지영 선생님을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, 소풍 쉐어하우스,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이곳에 한번 모셔서 이 책, 시로 읽는 주역, 이 책과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선생님과 말씀을 나눴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써 놓으셨는데요. 분명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아직 주역이란 단어가 낯설고 이제 조금씩 친숙해져가는 단계지만 혹시 이 영역에 이런 주역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세상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남겨드리는 그 링크에 신청을 하셔서 함께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눠보는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초대하고 싶습니다. 머리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. 아직 책을 사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. 중간에 뭐 읽고 오셔도 좋고 그냥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상 깊었던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.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성공과 실패를 충분히 겪고 난 뒤에 성공과 실패를 넘어 앞서는 것도 없고 뒤처지는 것도 없는 새로운 길에 대해 꿈꾸게 됩니다. 상대를 이겨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에 더 높이 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. 내가 가진 여유주를 내 뜻대로 사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기보다 모두가 자기 여유주를 사용해서 뜻하는 바를 함께 이루길 바랍니다. 이 부분은 맨첫 번째 챕터에 건 하늘 저 너머까지라는 주역의 제1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. 아마 성취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을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한번 초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비디오 블로그는 아주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 비디오 블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